체득을 하면은 버젓이란 말은 법이 원래 그와 같다는 말은 의뢰건 의뢰의 그렇게 되는 법이다 말이죠. 그냥 일부러 조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 케이스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자동 케이스로 뭐 이제 민주당 자유당 도태당했죠? 몰락당할 때? 그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피어서, 부처님도 왼손잡이가 아니라요. 다 오른손을 피고 오른손 사용해요. 오른손이라서는 작용하는 게거든요. 이것은 왼손은 체가 되고 자책 부용이라요. 좌편은 체가 되고 우편은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를 처음에 가르칠 때 오른손으로 밥숟가락 드는 거, 오른손으로 글씨 쓴 거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왼손잡이가 되어버려요. 삐뚤어져가지고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꼭 어린애 안 가르치면 왼손으로 이렇게 가대요. 누구든지. 그래서 좌도란 말은 좋지 못하는 것을 좌도라고 합니다. 유연자자. 좌도는 바로 유도라요. 유도를 좌도라고 그래요. 바람 피운 것도 유도라고 가지요. 외박하고. 그와 같이 이제 좌도는 정도가 아닌 것을 사도를 좌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로 쓰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익하고 좌익하고 하면은 좌익이 안 좋지 않아요. 예? 옛날 세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는 좌익 분자고, 민주주의 것이 자본주의는 우익 분자고 우익이고, 공산주의는 좌익 아니요? 그 전에 바로 6.25 사변 전에 후에 우익 좌익 우리나라에 그 아주 참 치열한 그런 게 있었죠. 혹독한 아주 해독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오른손을 피사 보현보살의 정수리를 만지시니, 부처님은 그 손은 어떤 손으로 되었느냐? 손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손은 모두가 상호 장엄으로써 묘한 금으로 광명이 착착 펴나가서 손이 아주 천비장엄 보호지구만요. 천비장엄 보호지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상호랑은 보기 좋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좋은 그 아름다운 장엄으로서 묘한 그물, 광명, 그 그물이 그물처럼 광명이 쫙쫙 틸락같이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간 것을 서라고 하죠. 펼서자, 펴서 향유가 연발하며 향기로운 그 냄새까지 풍기면서 불꽃이 빛나는 그 광염이 바라며, 다시 가지가지 부처님의 가지가지 묘한 음성과 미자재한 신통의 사실들을 내어서, 그런 일들이 부처님 그 손에서 모두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원어바다와 일체 열애의 청정한 법륜과 이 삼세 부처님은 있는 바 그림자 본향을 다 그 손 가운데 나타나요. 손이 뭐 아주 참 그야말로 만능이구만요. 만능수라. 온갖 것을 다 하는 손이요. 만능수. 만능수라고 내가 진 겁니다. 만병통치 하듯이 만능수를 가지고서 보현보살의 정수리를 만져주었다 그 말이죠. 그 손 가지고 병자를 만지면 병도 다 가시고, 그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종생도 잡아 당기면은 지옥에서 벗어나고, 만능수요. 이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시방 부처님이 함께 마정한 바가 되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은 일체 세계의 바다와 만능수란 말은 내가 처음으로 써먹는 말이요. 이것도 갑자기 부처님 계신지 튀어나오니까 하지 그전엔 저런 말 한 번도 안 써먹었어요. 한 몇십 년을 강의해도 만능수란 말은 한 번도 안 썼어요. 희한하지요. 그런 말이 경전에도 없는데 저런 말이 나와도 또 사리에 틀리지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일체 세계의 바다와 미처 세계의 바다 낱낱 티끌 가운데서 있는 바 가운데 있는 바 보현보살도 모두 다 그와 같아서 이 세계 보현보살만 그런 마정수기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일체 세계 미진 속에 보현보살도 다 그렇게 해서 시방예불에게 마정한 바가 되시니라. 마정받으면 좋은 거예요. 어린애를 어른이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라고 하지요. 아, 착하다, 예쁘다, 뭐 어린애가 좋다고 만져주는 거죠. 그때 보현보살의 고온이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마정을 받고 혼자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 삼매로 붙어서 일어날 때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올 때 곧 일체 세계의 미진수 삼매 해문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 삼매는 모든 삼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삼매에 여러 삼매가 딸려오는 거죠. 그 삼매로부터 일어났으니 이 삼매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이른바 삼세의 염려 무차별을 아는 선교지, 선교란 것은 잘하고 교묘한 선교 지혜로부터 지혜의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또 삼세 일체 법계에 있는 바 미진 삼매문을 아는 것으로부터 일어났으며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삼매에서 나왔다 말이죠. 원래 나고 들어가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 중생에게 시현으로 보이는 겁니다. 항상 설법을 하고 있지만은 또 설법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상주 설법인데 뭐 언제 설법하고 언제 설법 안 하고 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러나 설법 의식을 챙겨가지고 설법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식입니다. 삼세일체 불찰 삼매문을 나타내는 그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시며 일체 중생의 집을 나타내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시며 모든 중생의 집을 다 나타내요. 그러면 건축업과 건축자 되려면 그 일체 중생 사택을 나타내는 그 삼매 얻으면은 뭐 것이 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무슨 그런 것 설계도 필요 없이 말이에요. 잘 알겠죠? 일체 중생 마음바다를 아는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시며 일체 중생의 각각 다른 명자를 다 아는 사람이 이름이 다 다르죠. 그 삼매문으로부터 일어나며 시방법계의 처소 처소가 각각 차별된 그 삼매를 아는 그 삼매물로부터 일어나시며 일체 하나의 일체 미진 가운데 각각 무변한 광대 불신운이 있는 그 삼매물로부터 일어나시며 일체 법 이치회를 연설하는 일체법에다 띄고 이치회에다 띄세요. 이치라는 것은 그 의미를 이치라고도 합니다. 이치, 종치, 취지 그런 진리를 이치라고 합니다. 그 삼매를 그 이치회를 연설하는 삼매물로부터 일어나사 보현보살이 그와 같은 등 삼매물로부터 일어날 때 그 여러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 이제 보현보살이 그 삼매에서 일어나올 때에 보살들이 그 삼매를 다 또 얻어요. 보현보살이 대단한 진력을 가졌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이라고 하지.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세계해 미진수 삼매 해운과 세계해 미진수 다란이 해운과 세계해 미진수인 모든 법 방편해의 구름과 세계해 미진수 변제문 바다의 구름과 바다는 광대 무변한 것이고 구름도 많다는 뜻입니다. 없다가 구름이 어디서 갑자기 많이 일어나니까 무심한 것을 또 구름이라고도 말하고 운수납자, 세상에 돌을 닦는 사람들은 운수와 같아야 돼요. 운수납자라. 구름과 같고 물과 같은. 운수란 말이 참 좋죠. 구름과 물은 흘러가죠. 흘러가도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집착 없이 오는 데 없고 가는 데 없고 구름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운수납자처럼 이 세상 구름과 같이 물과 같이 그저 무심으로 인연따라 흘러나오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또한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운수라. 운수 행각이라고 하죠. 납자보다는 행각이 더 좋지 않아요? 운수 행각이라. 산중에 선지식 찾으러 다니는 것을 운수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운수 행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생의 형태가 다 운수 행각으로 알면 됩니다. 운수 행각이죠. 뭐. 부산에서 몇백 년 살 겁니까? 뭐. 한국에서 몇천 년 살 겁니까? 운수 행각이죠. 다니는 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계 미진수 다란이 해운과 세계 미진수 모든 법의 방편 해운과 세계 미진수 변제문 바다의 구름과 세계 미진수 수행 바다의 구름과 또 세계해, 세계 바다, 세계해보다 더 큰 것은 별로 없죠. 세계해보다 더 작은 것은 세계종이죠. 세계해 미진수인 법계 일체 열의 공덕장을 널리 비추는 그런 지혜 광명 바다의 구름과 세계 미진수 일체 열의 모든 힘과 지혜와 차별이 없는 방편 바다의 구름과 세계해 미진수 일체 열애가 낱낱 털구멍 가운데 각각 모든 세계를 나타내는 그 바다의 구름과 세계 미진수인 낱낱 보살이 도솔천궁으로부터 사라짐을 보여서 도솔천궁에 계시다가 인간에 내려와서 성불하는 겁니다. 위력보살처럼 또는 서가열의 호명보살처럼 하생이란 말은 인간의 태어난 것을 하생이라고 합니다. 내려와 태어나서 성불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에 든 거죠. 반열반. 그러한 등 바다 구름을 각각 얻었다. 좌우에 각득이란 말이 나왔죠. 48페이지 셋째 줄 제일 끝부분에 일일각득이란 그 각득 득자를 거기까지 해석합니다. 한문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 글자 여러 줄 해놓고 그 밑에까지 나가니 말이죠. 다른 문장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한문만 이런 게 있잖아요. 각득이란 득자가 여기까지 나가요. 한 장 정도에. 이 세계 가운데 보현보살이 삼매로부터 일어날 때 여러 보살 대중이 그와 같은 이익을 얻는 것과 같아서 이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체 세계의 바다와 이 또 저 세계의 바다에 있는 바 이진의 낱낱 티끌 가운데도 다 모두 여러 보살들이 삼매의 바다 따위를 다 얻었다 말이죠. 모두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때 시방일체 세계의 바다가 부처님의 유실력과 보현보살의 삼매의 힘 때문에 모두 다 이동을 해요. 세계가 움직인다 말입니다. 세계가 진동을 해요. 너무 크게 진동하면 중생들이 놀랄까봐 차츰차츰 이동을 해요. 낱낱 세계가 온갖 보석으로 창원이 되었으며 이 또 묘한 음성을 내어서 모든 법을 연설하며 다시 일체 열애의 중해 도량 가운데 도량 바다 가운데 10가지 대만이 왕운을 널리 퍼분다. 비나린다 말이야. 오늘 비 오듯이 산성비가 오지 말고 대만이 왕운이 나리면 좋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10가지 대만이왕운이 되느냐? 이른바 요금성당 만이왕운. 만이왕운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묘금성. 금성 테레비 뭐 있구만요. 금성당 만이왕운. 광명조요 만이왕운. 보륜이 수화하는 만이왕운. 중보장에서 보살상을 나타내는 만이왕운, 부처님의 명호를 칭령하는 만이왕운, 광명이 치성하여 일체 불찰 도량을 널리 비추는 만이왕운. 만이란 말은 여의주죠. 여의 뜻과 같은 거요. 여의보라요. 우보익생 만화공하는 여의보를 만이보라고 해요. 광명이 시방 종종 광명이 시방에 비춰서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만이왕운, 일체 보살의 공덕을 칭찬하는 만이왕운, 일광과 같이 치성하는 만이왕운, 뜻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가 시방에 두루 퍼지는, 두루 들리는 만이왕운이라. 그런 10가지 만이왕운을 도량 중역 가운데서 비가 내렸다 말이죠. 그와 같은 10가지 대만이왕운을 널리 퍼붓고서 마칠리자 퍼붓고 나서 말이죠. 일체 열애의 모든 털구멍 가운데서 모두 광명을 놓으사 그 광명 가운데서 개성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설법하는 게 아니라 털구멍에서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 광명 속에서 또 개성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나오는 개성이 꽤 깁니다. 지금 보현이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러서 보배 연꽃에 앉아 있으니까 대중들이 그걸 다 보는 바라. 일체 신통을 보현보살이 일체 신통을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어서 한량 없는 삼매에 모든 능이 들어갔으며, 보현보살 칭찬입니다. 지금 보현이 항상 가지가지 몸으로서 법계에 두루 퍼져서 모두 충만하여 몸이 불신이 충만한 법계와 같이 보현보살의 몸이 법계에 충만했단 말이죠. 삼매와 신통과 방편의 힘을 보현보살이 원음으로 널리 연설하여 원만한 소리로 널리 연설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다 걸림이 없으며 일체 세계 가운데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가지가지 삼매로 신통을 나타내거든 낱낱 신통이 모두 두루하여 지방 국토에 남김이 없이 모든 국토마다 신통이 다 나타나 보인단 말이죠. 일체 세계의 열애의 처소와 같아서 저 찰진 가운데도 모두 또한 그와 같으니 나타낸 바 삼매와 신통의 사실이 그것이 모두 다 비로자나의 원력이다 말이요. 보현보살이 나타내는 삼매 신통이 이계송을 기억하세요. 보현신상 겨허공 이기니주 비국토 수재중생 신소욕 지현보신 등일체라. 이 개송이 가장 중요한 개송이라요. 이 개송 보현보살을 지금 설명하는 말인데 보현의 몸모양이 허공과 같아서 신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국토가 아니다. 보현보살의 몸도 바로 법성신이구만요. 법신이요 육체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진여 진리에 의지해서 머무르지 이런 땅덩어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말이에요. 보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같아서 법성신이구만요. 현수경에 원하 뭐요? 조등 법성신인가? 예? 원하 속득 법성신인가? 신상이 여허공이란 말이죠.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억할 것 없이. 허공과 같은 것. 보현 신상 여허공이라. 법성신이라요. 모든 중생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서 모든 중생의 의욕을 따라서 희망을 따라서 보신을 시연하여 일체 평등하게 해요. 보신이 내가 여러 가지 몸이죠. 무량신,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서 일체 국토, 일체 세계, 일체 중생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다 몸을 고루고루 나타낸단 말이죠. 보현이 모든 광대한 원에 안주하여 이 한량 없는 신통력을 얻어서 일체 부처님 몸에 있는 바 세계에 그 몸을 다 나타내서 그 몸이 내나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의 몸을 나타내서 저 세계에 나아간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보현보살이 나아간단 말이죠. 극락세계 가면 극락세계 또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동방 만월세계 가면 또 만월세계도 보현보살이 계세요. 다 계세요. 사바세계는 또 사바세계대로 계시고. 중국에 가면 저 아미산에 가면 또 아미산에 보현보살 계시잖아요. 아미산이 보현보살 도량이죠. 중국에 4대 명산이 있는데 지장보살은 계시는 데 구화산이고 문수보살 계신 데는 오대산이고 보현보살 계신 데는 아미산이고 관세음보살 계신 데는 낙가산이고 보타 낙가산 그렇게 해서 4대 명이라고 다니죠.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일체처 보현보살인데 뭐 하필이면 거기만 계시겠어요. 이 하화명원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뭐 마산도 계시고 저 포항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렇게 알면 편안하지. 뭐 꼭 그곳만 찾아가야 되겠어요. 구경삼아 가는 거지. 바람 쐬려고. 일체 중해가 그지없거늘 일체 대중의 바다가 위변하거늘 보현보살이 분신하여 몸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저 중해 속에 저에 머물러서 또한 한량이 없어가지고 간다고 해도 되고 나타난 바 국토를 다 엄정하여 보현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했단 말이죠. 장엄하고 청정하게 해서 일찰나 가운데서 다급을 보여. 그러니까 뭐죠? 법성계 일념직시 무량겁이라는 그 뜻이죠. 일념이 바로 일찰나 아니요? 무량 원겁이 직일념이라는 것도 되나? 무량겁이 다겁이죠. 보현이 일체 세계 안주하여 나타낸 바 신통이 수승하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방을 진동하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그 보는 자로 하여금 다 얻어보게 하며 일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의 힘과 또는 가지가지 큰 법을 다 성취하고 만족하여 모든 삼매 방편원문으로서 이미 옛날 보리행을 자기가 과거에 자기 기자로 보세요. 자기가 옛날에 보리의 수행을 했던 것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차제하고 부사의하며 시방 국토에 다 시연하여 모든 삼매에 널리 들어간 것을 나타내기 위할세 부처님은 광명 구름 가운데서 공덕을 찬양하도다. 사실은 부처님 광명을 이용해서 보현보살의 공덕을 지금 찬양한 거죠. 거짓말 다 좋았네. 보현 삼매품이 더 있어야 할 건데 그냥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그때 일체 보살 대중에 모두 보현보살을 향하사 합장하고 우러러 봐서 처망, 볼첨자요. 우러러 본 거죠. 처망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서 같은 소리로 보현보살을 칭찬하여 바라죠. 불법으로부터서 보현이 출생했으며 또한 열의 원력으로 인하여 보현이 이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진여 평등 허공장에 그대는 이미 이 법진을 엄정했도다. 장엄하고 청정했도다. 여자가 보현보살을 가리키는 거죠. 보살들이 또 보현보살을 칭찬합니다. 부처님도 칭찬했고 보살도 칭찬하고 일체 불찰 중의 가운데서 보현이 두루 그곳에 가서 머물러서 가랑자같이 머무른다고 해도 대통령이 없구만. 공덕과 지혜와 광명자가 공덕, 지혜, 광명자가 내나 보현보살이라요. 공덕과 지혜와 광명을 성취한 보현자가 말이에요. 보현이 지방을 평등하게 비추어서 보지 못함이 없으며 보현의 광대한 공덕을 받아요. 지방세계에 두루 가서 부처님을 친근하사 낱낱이 끌 가운데 있는 바 세계에 모도능이 거기에 나아가서 밖에 나타나도다. 불자여 우리들이 항상 그대를 보니 우리조자요. 우리들이 그 말이요. 아등이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모두 다 친근하여 삼매의 진실한 경기 가운데 머물러서 일체 국토 미진 거 일체 국토와 미진 겁을 이 톤은 조금 잘못 달랐구만요. 머무를 주자를 저 밑에다 걸려면 경하야토가 필요치 않고 또 머물러서 삼매 칠경 가운데 머물러서 일체국토 그렇게 하려면 미진겁이라고 하며토가 안 맞지요. 삼매의 진실 경계 가운데에서 일체 국토와 미진겁을 머무르며 거다 띄어버리죠. 불자는 보현보살이죠. 능히 널리 두루하는 몸으로서 지방의 모든 국토에 모두 나아가서 중생의 큰 바다를 모두 다 지도하여 보현보살이 법계 미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어디나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가죠. 법계의 일체 미진에 들어가서 그 몸이 다함도 없고 차별이 없어서 비육헌된 허공이 모두 두루함과 같아서 열애의 광대한 법을 연설하며 일체 공덕 광명자가 두 번 나오죠. 아까도 공덕지혜, 뭐 광명자라고 했죠. 보현보살이 전해놨고, 구름과 같이 광대한 힘이 수승하여 중생의 바다 가운데 모두 나아가서, 아까는 부처님의 바다 속에 다 나갔고 여기는 이제 중생 속에도 다 나아가서 부처님을 행하는 바 비교할 수 없는, 비등할 수 없는 법을 말씀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거패 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말이죠, 보현의 수승한 행을 모두 닦아 익혀서 일체법을 연설하는 것이 큰 구름과 같으니 그 소리가 광대하여 들리지 아니함이 없다. 중국적 아미산의 보현보살이 상주 도량인데, 멀리서 보면은 사람이 불을 안 켜는데도 불이 늘 밤에 보인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희한하죠. 국토는 어떻게 하여 성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성취품을 말하게 되는 그런 처음 이제 웃는 내용들입니다. 보살들이 보현보살에게 묻기를, 이제 국토는, 세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습니까? 또 부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출현하시며, 그 밖에 및 일체 중생의 바달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 중생의 세계 또는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원컨된 그 의미를 따라서 여실히 실답게 진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한량없는 대중의 바다들이 모두 존전에 있어서 공경이 머물고 있으니, 존전이란 말은 보현보살을 가리킨 거죠. 교부에서는 너여자로 썼더니 여기서는 존전이라고 했죠. 답답하면은 높이고, 그냥 답답지 않을 때는 너라고 해버리고 그런가 보죠. 거룩한 존전에 있어서, 존전이 바로 세존의 앞에도 존전이 될 수가 있고 보현보살 그 존전에도 되지요. 존전의 높은이 앞에 있어서 공경이 머무르고 있으니, 청정한 묘한 법륜을 굴리기 위하사, 일체 유아사가 아니라 하사토가 좀 덜 맞겠네. 위하여 청정 묘법륜을 굴려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일체 재불이 다 기뻐하실 겁니다. 토가 조금 덜 좋구만요. 유전 청정 묘법륜 하소서. 고쳐보시죠. 일체 재불이 개수희 하시리니다. 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현 삼매품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기로 하면 80권 뭐 다 끝나겠네요. 며칠 아니면. 품이 하나가 나가버렸죠?